마틴 기타에서의 스타일 넘버 40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화려함과 고급스러움 그 이상입니다. D42 모델은 D45가 선보여진 1933년도 그 이듬해인 1934년도에 탄생했는데요. 화려한 외관과 더불어 우렁찬 사운드에 D45의 등장은 당시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많은 연주자들의 꿈의 기타가 되었습니다. 그중 D45를 가지고 싶어하는 텍스 플래처라는 연주자는 뉴욕의 마틴 딜러와 컨셉을 상의하여 스타일 넘버 42의 드레드넛을 오더하였고, 그렇게 쳐 D42가 탄생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D42의 뼈대는 이미 오더되었다가 제작 중 취소된 D45를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인데요. 사운드의 근본이 D45에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D42는 경제 대공황과 세계 2차 대전을 겪은 역사로 1943년 단종되게 됩니다. 이후 1988년 리미티드 모델로 재탄생하여 힘있고 풍성한 사운드의 41, 45와는 다른 깨끗한 사운드로 수많은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니 캐쉬, 폴 사이먼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사랑한 D42는 2018년 리이매진드 시리즈로 재탄생되었으며, 2022년 2월 오늘 소개해드릴 D42 모던 디럭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모던 디럭스는 기존 마틴의 빈티지 시리즈가 마무리되면서 새롭게 출시된 라인업인데요. 모던 디럭스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 빈티지와 모던의 조화로운 컨셉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상판에 적용된 VTS, 즉 빈티지 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VTS 옵션은 상판과 브레이싱에 모두 적용되어 있는데요. 빈티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는 모던 디럭스는 어느 정도 에이징이 되어 있는 기타, 그리고 연주자의 습성에 맞게 에이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특히 타사의 토로파이드나 베이크드 등의 옵션은 목재의 색상이 진해지는 반면, 마틴의 VTS는 뛰어난 기술력으로 상판의 목재 색상에 변화 없이 적용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스탠다드 시리즈와의 눈에 띄는 차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러 요소가 변경되었는데요. 브릿지 플레이트는 카본 재질이 더해졌으며, 4mm의 트러스 로드를 사용하여 기타의 전체적인 무게를 감량하였습니다. 또한 브릿지 핀은 리퀴드 메탈 재질로 변경되었는데, 높아진 내구성은 물론이고 반응력이 일반 플라스틱 파츠보다 뛰어나 사운드가 더욱 직관적으로 표현해줍니다. 플랫도 골드 플랫으로 제작되어 기존 니켈 플랫보다 내구성이 좋습니다. 스타일 넘버 40번대의 모던 디럭스 모델은 에보니 헤드플레이트에 토치 인레이로 헤드 장식이 되어 있어 고급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줍니다. 사운드 또한 굉장히 풍부하며 41, 45와의 다른 의미로 넓은 레인지의 표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마틴 기타의 현시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던 디럭스를 저희 마틴 커스텀 공식 대리점 인스테이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스테이션은 마틴 커스텀샵 공식 대리점으로 X시리즈, 로드시리즈, 스탠다드, 모던 디럭스, 커스텀샵까지 다양한 마틴 기타를 한 자리에서 느껴보실 수 있으며, 온전히 마틴 기타에 집중하실 수 있는 특별한 시연룸이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편안히 방문해 주시면 나에게 잘 맞는 기타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테이션 대표 장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